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저희 트리플S가 러브 웨이브 OST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나경입니다. 이 노래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시원한 바다가 생각이 났고요. 뭔가 도입부부터 웅장하면서 뭔가 몽환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힐링되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노래 자체가 리드미컬해서 리듬 타는 거나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에 맞게 또 목소리 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호흡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채원입니다. 지금 다래끼가 나가지고 이쪽 눈은 메이크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가리고 왔습니다. 되게 시원하고 바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가사 중에 Nobody Cares 그리고 101 Chaos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되게 파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부를 때 파도처럼 느껴지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곡에 OST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웨이브 분들도 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나경 언니도 출연하는 드라마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트리플S S20 시온입니다.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초반에는 되게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파티에서 댄스를 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뒤로 갈수록 되게 자연 풍경에서 되게 뛰놀 것 같은 그런 신나는 분위기를 느낌을 받았던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듣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감정을 더 중요하게 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팬분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러브웨이브 드라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의 마유입니다. 일단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제 발음을 너무 신경 썼던 것 같고, 이 노래 폭이 너무 되게 넓어서 입 안에서 공간 잘 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